네, 2022 부산외국어대학교 온라인 예비대학 3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호텔 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 전공에 대해서 우리 변기찬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호텔 관광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변기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호텔 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실시간 댓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국제문화관광 전공은 어떤 전공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국제문화관광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시대, 여러분들 모두가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5년 전부터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로 집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단순한 이런 업무,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또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뭐 이러한 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든가 혹은 새로 생겨나든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빨리 지속이 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 갔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평상시에 내가 갔을 때는 그 창구 이렇게 그 알바생들이 서 있는 이런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입구에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문하고 저기 결제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결국 그 이전까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던 학생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또그 숫자가 그 이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이 100세 시대가 우리한테 희망인지 불안인지 공포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나이가 그만큼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행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전까지는 하나의 직장을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두세 번, 서너 번씩은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국민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져요. 지금 한국 사회는 벌써 몇년 전부터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문학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봤겠지만은 수많은 그 텔레비전 채널에서 이렇게 인문학과 관련된 그러한 강좌들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러한 인문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21세기의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변할 것이다.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맞춘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관광 관련 모든 산업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로봇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전화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물론 유선 전화죠. 근데 그 전화가 발명이 돼서 전화 보급률이 90%에 이를 때까지 약 한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는 그 세상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15년,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에 맞춰서 발달이 그 속도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의 관광 산업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항공권을 예약하는 데서부터 호텔을 예약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관광 상품을 예약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배제하고 관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제문화관광 전공에서는 그러한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관광학과 관광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문화관광 전공의 교육 목표는 보다 다양한 분야, 폭넓은 분야 이런 데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 또 현재 그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취업의 어떤 적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국제문화관광 전공의 그 교육과정을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를 놓고 거기에 관광과 관련된 즉 콘텐츠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러한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영역으로 떠오르는 이러한 분야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대학에 설치된 다른 어떤 학과들을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 수업 이런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그 본 것처럼 이 지금 요트 승선 체험이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관광 콘텐츠 그 공모전, 콘텐츠 개발 공모전 이런 데 나아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이거는 2020년 작년이죠. 벌써 우리 그 역사 여기 그때는 역사 관광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국제문화관광 전공에서 두 팀이 나가가지고 이 경남 남해군 주최에서 한 그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두 팀 다 수상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 내부에서도, 우리 전공 내부에서도 이렇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하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곳을 방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또 관광경찰 서포터즈 발대식 이런 데 그 참가하기도 해가지고 그중에 참가한 학생 한 명이
부산 경찰청장상을 수상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한 매년 전국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답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의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물론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이 잠시 중단되기는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그러면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우리 국제문화관광 전공을 그 졸업을 하게 되면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은 나옵니다. 그대로.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를 그 취득하기를 권장하는데, 그 시험에서도 총 네 과목이 실시가 되는데 두 과목이 면제가 돼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고, 또한 전공 관련 취업에서도 관광 여기 관광 관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러한 데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걷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또 여행이라는 것을 자기가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재미있다면, 또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주 즐겁다면, 그렇다면 우리 호텔 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 전공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호텔 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 전공에 대해서 우리 변기찬 교수님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PPT 자료 내용을 봤듯이 교수님께서 입학생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여쭤볼 게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과 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보시네요. 학과 동아리는 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네. 학과 동아리는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매년 한 번 실시되는 답사와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네. 각종 자격증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네. 특히 내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는 우리 국제문화관광 전공에서 교내 기업으로 여행사를 창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여행사의 어떤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또 배우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예비 입학생분들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저는 다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변화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와 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시국, 우리가 보통 코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코시국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점에서 진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토담토담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토담토담 함께 해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늘 건강하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호텔 관광 학부 국제 문화 관광 전공에 대해서 우리 변기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학과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호텔 관광 학부 호텔 컨벤션 전공 예비 대학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